네, 환영합니다. 네, 코인EX죠. 코인마켓캡 순위상에서 60위 정도 차지하는 글로벌 코인 거래소고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코인EX 거래소 코인이죠. 보통 뭐 기축 코인이라 그러든지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인데 현재 가격이 한 0.07 테더 정도. 24년 1분기에는 가격이 한 0.3 테더 근처에 수렴해 있었고요. 지금 9월 현재 0.07 테더까지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상태고, 보통 이러한 거래소 코인들은 거래소의 성장과 같은 길을 따라가죠, 보통. 바이낸스 거래소의 BNB 코인이죠. 이거는 가격이 한540 테더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죠, 가격 자체가. 2021년에는 보통 한 40테더, 50테더 사이였는데, 불과 3, 4년 만에 10배 이상 급등이 왔고, 사실상. 국내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자체 발행이 금지가 돼 있죠,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들은 자체 코인들이 없고, 해외 거래소들은 대부분 자체 코인들을 갖고 있는데, 코인 EX에서는 총 100억 개의 코인이 발행 예정돼 있고,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들을 코인 소각을 통해서 가격 방어 및 디플레이션을 목적으로 하죠. 현재 소각률이 71.68%고요. 유통 공급량이 27억 개고 시장 유통 가치가 1.9억 달러, 하나로 한 2,500억 정도 되고 총 소각량이 71억 개, 소각 예정이 1,000만 개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소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공식 프리미엄 IEO 서비스죠.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퍼링이라 그래가지고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을 에어드랍 해주고 스테이킹 및 채굴 수수료 할인, 그리고 CAT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수수료 할인을 해주는데 최소 2,000개 이상 코인을 보유하면 되고 VIP 등급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할인을 해주죠. 토큰 인사이트 기준으로 2024 A등급을 받았고 코인EX 거래소의 성장이 곧 CET 코인의 상승과 같이 하는 거죠. 거래소 수입의 20%를 CET 한매에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월말에 소각을 하고 타 플랫폼 대비해서도 높은 소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6년 이상 CET 한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 플랫폼은 최근 몇 년만 한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최근 수수료 수입이 연간 120%에서 최대 250%까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월간 환매량 소각도 급증하겠죠. 아까 전에 차트에서 봤다시피 CET 코인은 다른 주류 플랫폼 코인 가격들보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고요. 신규 사용자 대상으로 매달 한 100테더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요. 매달 조건은 조금씩 틀려지는데 입고에 따라서 10테더, 그리고 거래량 130테더 이상일 때 30테더, 그리고 선물에서 거래량을 알려줬을 때 60테더에 총 100테더의 증정금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고요. 거래량에 따라서 트레이드 보드죠. 신규 상장 코인을, 독스 코인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 중이고, 거래량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요. 100명까지 1등이 500테더 상당이고, 50등에서 100등까지는 20테더 상당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름모를 알트코인을 쓸어 담는 것보다는 이런 저평가된 거래소 코인들이 투자 가치나 상승 전망이 훨씬 높을 수도 있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신규 링크 및 이벤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같이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